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문다혜 씨입니다. 경찰이 문다혜 씨에 대해서 언제 소환할 건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다혜 씨의 처벌 수위에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감에도 이 문제가 등장을 했다는데 그 장면 들어보시죠. 어떤 사람이 만취 운전을 해서 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에 부닥쳐서 그 차에 탄 사람이 통증을 호소합니다. 위험 운전 치사상 혐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구체적인 그 케이스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평가할 문제라서. 아니요. 제가 일반론적으로 묻는 겁니다. 일반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 위험한 운전을 해서 그런 결과를 이했으면 그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다혜 씨를 염두에 둔 질의인데 그냥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특가법상 음주운전 위험운전 치사상의 혐의를 적용할 것인가. 만약에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징역형 선고까지 나올 수 있는 중한 처벌이 예상이 됩니다. 문다혜 씨 처벌 수위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A가 확인한 부분은 이거예요. 택시기사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가겠다라고 밝혔다는 지점이에요. 요 부분이 참작된다면 상해 진단서 제출 여부 혐의 처벌 수위 결정의 변수인데 앞서 배준영 의원이 질의했던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뭐 벌금 500에서 1000만 원 사이. 그런데 상해 진단서 제출했을 때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이 되면 징역 1년에서 15년 이하 벌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처벌 수위가 훅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 국감에서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라는 관계자의 발언까지 현재 나온 상황입니다. 자, 정광재 배우님, 예. 처벌 수위가 지금 변수인데 이건 뭐 정무적으로 따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전직 대통령 딸이라고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을 약하게 봐줘서도 안 될 거고. 그렇죠. 예. 이 정도 처벌해야 할 걸 세게 처벌해도 아니 될 일이잖아요. 네. 드라이하게 객관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 일단 택시기사는 병원 간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장 경찰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고를 당한 택시운전기사분이 목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해 그 진단서를 내는 것은 택시기사분의 이미 재량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경찰이 어떤 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판단을 내려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네네.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로 법 적용에 관한 문제고요. 아주 간단한 사안입니다. 정치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 결론을 경찰이 내렸다 이럴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굉장히 침묵하고 있잖아요. 여러 현안에 대해서 그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잊혀진 사람으로 남고 싶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현안에 참전해왔던 거 아닙니까? 네. 자신의 딸이 이렇게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어느 정도는 자신이 메시지를 내서 국민들께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됩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일째 SNS에 활동을 안 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상당히 활발하게 SNS에 입장을 표명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지난 8월에 7건, 지난 9월에 7건, 10월 2일에도 올라왔는데 10월 5일 새벽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적발 이후 12일째 문 전 대통령의 SNS에는 아무런 글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야권 관계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건 실체가 드러나면 메시지를 낼 것이다 라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수사 과정을 지켜본 뒤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 어떤 형태든 메시지 낼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 사건을 정치적으로 풀리려는 움직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오시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 정치적으로 사건을 부풀리려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 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의 어떤 인식 같은데 사실 언론에서도 이건 정치적으로 부풀릴 건 아니다. 네네. 문다혜 씨가 저지른 행동이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고 이건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도 적용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동이다라는 정도의 지적이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좀 어떤 상황 사건보다도 모든 실체가 지금 다 드러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사건 발생 이후에 뭐 다양한 영상들이 지금 다 언론에 공개되어 있고요.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구나라는 것을 다 온 국민이 지금 봤잖아요. 이제 그 자체, 그러니까 지금 문다혜 씨가 어떤 사생활을 했는지, 어떤 음주에 그 태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음주 운전 만취로 이것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었다라는 것을 온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뭐 과거 대통령 시절에 이야기했던 이것은 살인행위라고 일컬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의 또 일정 정도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의 어떤 책임 플러스 전직 대통령으로서 갖는 도의적 책임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2일 동안 전혀 언급 없이 저렇게 계속 뭉개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전직 대통령의 입장이 아니어도 뭐 지금 공인으로서 딸을 둔 아버지의 입장으로서도 뭐 저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있고요. 특히 문다혜 씨가 지금 경찰 소환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하루빨리 경찰에서도 문다혜 씨 소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매듭을 짓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정치적으로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고 지금 보여져 있는 모든 팩트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빨리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입장 내야 된다. 문 전 대통령.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아버지까지 입장 낼 일이냐. 문다혜 씨가 스스로 입장을 표명하고 책임지면 될 일이다라는 입장 밝히기도 했어요. 문 전 대통령 입장은 지금 SNS 자체에 지금 글이 안 올라오고 있는데 박승민 측은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SNS 활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부적절해 보이겠죠.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식이 이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고 범죄를 저지른 상태에서 뭐 그동안 문 대통령의 SNS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메시지를 많이 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보통 이제 되게 일상을 올리거나 뭐 강아지 사진이나 아니면 뭐 수확했던 뭐 농작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고 산 풍경 이런 게 이제 대부분 줄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일상 게시물을 공유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건 역시도 부적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SNS 활동이라든지 구체적인 입장 표명 없이 검찰이 지금 조율하고 있는 어떤 그런 수사 일정이라든가 조사 일정들 이런 게 진행되는 과정에 그냥 단순히 지켜보는 것 말고는 사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하는 것도 없는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상태에서 문다혜 씨가 뭐 어떤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오히려 그것이 수사 라인에서는 좀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정치적인 공방이나 정치적인 어떤 공세로 전환될 수가 있거나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침묵이 더 좋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